어 맛있겠다. 자 이번 주 일주일은 삼겹살이 들어가는 음식만 먹고 일주일 버티고. 오 히. 또 너무 행복하지.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이거. 첫째 날은 삼겹살 라면 토핑 추가 두 번. 나 근데 진짜 차슈라고 하나? 이렇게 먹어보고 싶었어. 와 히. 얘는 맛 없을 수가 없다. 근데 왜 갑자기 삼겹살이야? 네가 정하는 거 봐. 아 그냥 네 먹고 싶은 거 일주일 동안 먹는 거네. 행복해 비누 배고팠나? 딱밤 되려고 오지게 맞았지. 이틀만 했는데 오지게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원래 첫째 날로 첫째 날이니까 소뚜껑 삼겹살에 김치찌개 하나였는데 너무 배고픈 거야. 그건 인정. 딱밤 먹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삼겹살이랑 글자 보인 대로 진짜 맛있다 이거. 야 이 팥 구워진 거 봐. 그니까 우와 꽃이에요. 안녕. 오늘은 바깥에서 한강공원에서 삼겹살을 먹을 거야. 한강공원에 저기 떠있는 식당들이 많거든? 근데 그런 식당들에 삼겹살 가게가 있대. 그래서 우린 여의도에서 망원까지 걸어갈 거야. 에? 살을 빼야 먹을 수 있지. 야 날씨 좋다. 표정표 이제 삼겹살 먹을 수 있어. 이랬지. 이렇게 한강에 떠있는 게 삼겹살 가게 거라고 그 누가 생각을 했겠니. 야 근데 얘가 음식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대. 근데 분위기는 좋대. 그래? 응. 분위기만 좋으면 됐지. 그래서 얘 분위기 좋으면 됐지.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구나. 오리도 맛있겠다. 야 여기 낭만 있지 않냐? 뭔가 선상식당 같대. 하나야 우리 바람이랑 하루만 딱 싸우자. 오케이. 어차피 네가 사는 거잖아. 내가 사는 거야? 누워. 자 보자. 한번 구워볼까요? 나 이미 넘었어. 어? 칼로리가 넘었어. 아유 괜찮아 괜찮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와 색감 미쳤다. 너 왜 이렇게 그래? 예쁘게 나와? 내가 예뻐서 그래. 거기도 이쁜이라고 불러주지. 내 이쁘이. 그거 언급 금지. 아니 이번에 싸이월드 먹고 냈잖아요. 언제 사귄 여자친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3학년이요. 네 그때 사귄 여자친구랑 아직 1촌이 돼 있더라고. 내 1촌명이 내 이쁘이. 내 이쁘이. 오예. 아니 근데 솔직히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싸이월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그거를. 근데 헤어졌는데도. 아니 싸이월드 들어본 적이 없다. 걔랑 나랑 1촌이 된 사실도 몰랐어 나는. 혹시 보고 있다면 뭐요? 빨리 접속해가지고 1촌 좀 끊어줄래? 잘 살고. 한 번에 다 굽는 거야? 얘 오래 걸릴 것 같아서. 10 minutes later. 우리 너무 약해서 너무 오래 걸려 고통스러워 지금. 이게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더 안 익나 봐. 괜찮아 뷰가 이쁘잖아. 우리 고기 먹으러 온 거 아니야. 뷰 보러 온 거야. 20 minutes later. 이 고기가 익는다는 느낌을 알까요? 왜 이렇게 안 익는 거야? 뭔가 이 중에 하나는 익었겠지 하고 찾아보고 있거든? 근데 진짜 30분째 굽는데 하나만 익었어. 진짜 불안치고 우리 30분 구웠어요. 진짜 정직하게 30분 구웠어. 뭔가 하나 익었을 것 같아서 먹어볼게. 아무튼 먹어도 돼? 응. 얘는 익었을 것 같아. 한강에서 먹는 삼겹살 맛이란 어떨까요? 믿었어? 응. 아, 맛있게. 응. 익은 게 없는데요? 없어 없어. 난 조금 이따 먹을게. 삼겹살이 안 뜨겁고 미지근해. A few moments later. 맛있게 먹어. 여러분들 여기는 뭔가 음악 소리랑 이런 것 때문에 먹방을 제대로 찍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장소 소개였다라고 생각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있다. 일도봐요. 어제 불이 너무 약해서 잘 못 구워 먹었잖아요. 근데 역시 삼겹살 소뚜껑에다 구워 먹어야 바로 빡이면 맛있거든요. 제가 회사 주변에 진짜 맛있는 소뚜껑 삼겹살 집이 있어요. 가게 이름은 뭐 삼겹살 파티였나? 뭐 그런 데였는데 삼겹살 파티가 아니고 삼겹살 공원이었어. 야 근데 나 항상 궁금한 게 냉동이랑 생삼겹이랑 맛 차이 많이 남? 있는 것부터가 다르지. 그래? 그러면은 냉동 4개 생삼겹 2개 시켜서 비교해 볼래? 좋지. 한구야. 예. 한구야. 예. 지금 네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아... 지금 상사, 직장 상사랑 부장님이랑 사장님이랑 여기 보세요 김치 이렇게 시원하게 주고 풀도 이렇게 주는데 여기 막 미나리 이런 거 있었는데 진짜 맛있던데 이거 미나리 아닌 것 같은데? 미나리 맞나?
어, 미나리 맞다. 이게 냉동. 이게 냉동? 냉동부터 먹어보자. 그래, 화력이 이 정도는 돼야 고기를 구워 먹을 맛이 나지. 내가 봤어, 벌써 이제. 오! 야, 맛있겠다. 뭔가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지 않냐? 그니까. 너 먹지 마, 배부르. 나 근데 첫입을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지 굉장히 궁금했거든? 느낌 알죠? 약간 쉬운 느낌으로다가. 야. 먹겠습니다. 와. 와, 소뚜껑 삼겹살 이거거든. 이야. 나 항상 생각하는 게, 고기 있잖아요. 얌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통째로 톡톡톡톡 해갖고, 이렇게 먹으려고 고기가 중요해. 근데, 쌈 싸먹고 막, 쫄쫄 찍어 먹으면은, 고기 맛이 어떻게 잘 안 나가. 나는 그냥 고기만 먹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생삼겹. 이렇게 싸먹는다? 냉동도 쌈 싸먹으면 너무 맛있음. 그러다 이제 생삼겹 한번 구워 먹어. 근데 확실히 비계가 훨씬 많긴 하다. 국내산이. 뭐 얘랑 비교해봐. 야, 빌어먹을 국내산 얼마 맛있는지 보자. 야, 다른 음식이야. 달라? 야, 완전 달라. 응? 야, 훨씬 맛있어. 육즙이 있어? 뭐, 약간 편의점에 파는 초코빵이랑 파리바게트 파는 초코빵 먹는 게 진짜 아예 다른 음식이야, 진짜. 가격 차이 인정. 야, 마, 뭐 이런, 와, 야, 마, 삼겹살은 이거 아닙니까, 또? 삼겹살 김치찜. 와, 침 나온다. 일단은 나는 탄수화물 싫어하기 때문에. 또 나한테 밥 주네. 밥 많이 먹고 살 많이 쪄야지. 아, 나 대신 몇 킬로 오지? 66? 먹지 마. 왜? 내 잡으려고. 아, 또 며칠 동안 구워 먹어갖고, 요즘 구워 먹는 거 살짝 가뭄 떨어질 때쯤, 또 이런 거 찐 거 먹어야 되거든요. 또 다르지? 응. 매워. 김치가 설마? 응. 와, 딱 올려갖고. 이야, 이렇게 말아갖고. 제가 오늘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밥맛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빨리 이거 먹고 힘내야지. 와. 이게 다르다니까, 구워 먹는 거랑 또 찜이랑. 김해함 싸온 거라. 오케이! 그렇게? 응. 가볍게? 밥 싹 올려갖고. 아, 또 사람들이 이게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 왜? 항상 하는 말이잖아. 맛을 아, 알아서. 맛을 뭐가 나? 야, 근데 또 보쌈 말고 또 삼겹살로 만든 거 맛있는 게 뭐가 있어? 삼겹살? 야, 내일 그렇게 먹자. 뭐? 대패 삼겹 사서. 응. 집에서 구워 먹은 거야. 응. 팔도 비빔면이. 오, 야, 그 쌈은 죽는다. 진짜 죽는다. 제일 간단한데 제일 맛있는 거. 어, 나 지금 해보고 싶은 거 있었어. 이젠 전이다. 응. 전에 싸먹는 거 알지? 전 살짝 적셔. 이건 급하게 짠 거지. 여기다가 오돌뼈 없는 삼겹살로. 여기에 다시 김치를. 오, 딱 좋다. 맛 없을 수가 없지, 근데 이건 뭐. 오늘은 공PD가 요리사! 마, 니 내한테 얼마 처먹, 니 얼마 받아먹었는 내한테 지금 며칠 동안. 아, 며칠 죽어. 밥 사준 거 10만, 마, 내가 니 식모가, 내가 니 아빠가, 엄마가, 내가 뭔데? 내가 너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뭐 해줄까? 간단하게 비빔밥에 대패 삼겹살 싹 올리도. 비빔밥을 어떻게 하고? 아, 비빔면. 제목 그랬잖아. 아, 따, 나온다. 아, 예, 뭐. 이거지! 개맛있겠노. 좋습니다. 뭐가 나?
님 삼겹살이랑 비빔면 네. 언제 처음으로 먹어보셨어요? 저 20살? 나도 아 진짜로? 20살 가가지고 MT 때 이걸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디 못해? 어? 어디 못해? 못해 말고 MT요. 대학교 MT 가서 이걸 처음 먹어봤는데 예. 아니, 왜 이전까지 이걸 안 가르쳤을까? 왜 몰랐을까? 10년 동안 이걸 왜 몰랐을까? 왜 아무도 나한테 이 조합을 안 가르쳤자면서 MT 가면은 또 이 고기 같은 거 여유롭게 못 사간다. 아, 그치 그래. 부족하지. 그래서 아, 진짜 아쉬운데 한 봉지만 더 먹고 싶은데 반 봉지밖에 못 먹었어. 2인당 한 봉지였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 이후에 막 폭주해가지고 살이 쪘구만. 혹시나 예. 아직까지 이 조합 한 번도 못 먹어보신 분 계시면은 본인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더 좋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대패 삼겹살에 팔뚝이 꼭 한 번 드셔보십시오. 미친. 네 여러분들 6일 차입니다. 오늘 이제 촬영 현장에 왔는데 촬영 현장에서 또 이제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스튜디오라서 간단하게 예, 꼬지 시켰습니다. 삼겹살 꼬지. 삼겹살 요리 중에 제일 간단하게 그냥 탁 톡톡톡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아닌가. 삼겹살 김밥이랑 꼬지랑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김밥보다는 여기 비주얼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팽이버섯 소스가 오긴 했는데 이게 뭔진 잘 모르겠어요. 마요네즈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되는 거 이게 아마 김치인 것 같거든요. 너무 맛있다. 미쳤다. 낯술 땡기는 맛. 부추말이. 내 키배 아래다 말아놨는데 살짝 두부치 같긴 한데 건강한 맛이에요. 근본이죠. 대파. 얘는 버섯향이 너무 세다. 아스파라거스. 고급스러운 맛이네요. 근데 딱 모르고 김치가 대박이에요. 이거는 진짜 고기 먹고 싶을 때 급하게 대신 시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뭐 딱히 말 안 해도 맛있어 보이잖아요. 다들 막 분주하게 움직이시는데 저도 이제 다 먹었습니다. 빨리 일하러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려 2kg가 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뭐 많이 먹었는데 뭐 살이 어떻게 안 찔 수 있나. 마지막 날 순정으로다가 약간 배달 삼겹 뭐 이런 거 먹을까 하다가 그런 거는 유튜브에 너무 많잖아요. 소비 삼겹살 바로 들어가 육해공. 다른 건데 그 어떤 일주일 먹방보다 행복했다 진짜. 또 이런 걸 서비스로 주더라고. 도토리묵. 응. 싸먹으라고 준 건가? 찍어 먹는 건가 봐. 마요네즈인가? 오? 오? 아, 이거네. 이거다. 아, 근데 밥을 좀 꽁송하게 비벼 먹고 싶은데? 오호. 아, 오늘 저녁밥은 바로 삼겹살 달리십시오 형님들. 네, 전 이번 동안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다음 주는 닭가슴살 먹고 일주일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두 배로 먹어.